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집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천명구독에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1,020명 구독 정도 되면은, 30명 구독 정도 되면은 제가 행사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물건을 많이 집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사인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낚시대회는 아니고, 낚시대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팬분들을 제가 만나보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 물건은 제가 뭐 별로 구입한 것도 없습니다. 저 말고 또 유튜브 팬분이 있습니다. 유튜브 팬분이 있는데 그 팬분께서 이 물건을 해주셨습니다. 이 물건을 해주셨고요. 그 팬분이 참 제가 고맙지요. 팬분께서 이렇게 물건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물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물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자, 이것이 전부 다 낚시 용품입니다. 낚시 용품 말고도 앞으로 더 가져오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방 안에서 지금 바닥에 보면은 지금 흙마루 지금 되어 있지. 쭉 펴가지고. 자,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유튜브 팬분께서 이렇게 많이 좀 사왔습니다. 유튜브 팬분이. 그래서 같이 행사를 하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팬분이 이렇게 뭐 낚시 조끼다든지 이런 낚시 가방이다든지 팬분께서 많이 사가지고 왔었습니다. 자, 저 낚시 가방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낚시 가방도 이렇게 크죠? 이것도 팬분이 샀고, 내가 산 거는 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내가 산 거는 요 밑에 낚싯대 짧은 거 구멍치기 하는 거, 이런 거 내가 샀습니다. 그리고 또 요게, 요렇게 또 낚싯대가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이것도 낚싯대는 좋은 낚싯대입니다. 이름이 있는 낚싯대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요거는 좀긴 데입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 개나 되고, 그 다음 제요 위에 지금 하나 놓는 게또 하나가 있고, 네 대지요. 그러고 요게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지금 요 파란 거한 대, 자, 요한 대. 그리고 이거는 낚시 가방입니다. 아, 저거 낚시 의자입니다. 가방이 아니고 낚시 의자입니다. 자, 이렇게 물건이 많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좀더 따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요게도 이렇게 딱 지금 비누로 같은 건 전부 다 뜯지를 않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팬분께서 또 장만도 그렇게 해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 팬분께서. 그 사람 이름은 제가 밝히지는 않습니다. 절대 이름은 밝히지는 않고 행사 때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하고는 진짜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낙입니다. 100에 100%가 차이점이 낙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500명에서는 제가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팬분들 나눔을 했고요. 자, 이거는 내가 팬분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이제 요번에는 또 컨텐츠를 그렇게 짰습니다. 요번에는 자,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요번에 한 3일 전부터 이렇게
우리 집에 물건을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좀 만약에 오신다 이라 한다면은 행사장에 오신다 한다면은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보러 오실 것 같으면 행사장에 오신다 한다면은 댓글창에 1번을 해주시고요. 참석 1번입니다. 참석 못한다 2번. 그렇게 해서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제가 2015년도부터 하면서도 댓글을 누구인데 달아주려 하는 게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댓글을 그렇게 달아주셔야지만이 나는 참석을 하겠다 1번, 나는 참석을 못한다 2번, 그런 식으로 해주시야, 그렇게 해주시야 제가 여러분들, 그래야지 제가 맞춰서 물건을 더 맞춰가지고 또 할 수도 있고요. 요거보다 더 많이, 앞으로도 요거보다 조금 더 들어오기면 더 물건이 더 많아질 테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담보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제가 눈이 안 좋은 관계로 여러분들께 댓글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영상을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는데 그 반면에 댓글 들어오는 거는 보통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서 제가 댓글을 달아달라 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욕심을 다 버린 사람이에요. 욕심을 다 버린 사람이고, 뭐 돈이고 뭐고, 유튜브에 뭐 돈이고 광고고 뭐고 그런 거는 저는 아무거나 필요가 없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께 제가 찾아다니면서 영상을 봐줄 뿐이지, 제가 잠 안 자가면서 실시간 방송을 봐줄 뿐이지, 뭐 시청자분들께 제가 있다면은 그게 오로지 제지, 다른 거는 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맞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낚시 컨텐츠이기 때문에 낚시 컨텐츠만 아니고 여러 가지 영상을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내가 올려야 될 게 안 올리고 있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내 자랑이거든요. 내 자랑입니다. 제가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봉사 자체 내에는 영상을 절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단체가 만약에 저인데 봉사로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한 500명,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500명씩 몇백 명씩 이런 식으로 많이 옵니다. 한 몇몇 집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한 몇백 명까지 와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올게는 그렇게 안 들어올, 우리가 받지를 않겠지만은 그렇게 신청을 안 할 거지만은 그렇게 많이 들어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올리 드리는 방법에 없어요. 그 사람들도 바라고 있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 혼자서 봉사하는 거는 절대 제가 영상에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꼭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괜히 방송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을 하신단다면은 1번을 댓글로, 1번을 제가 참석하겠다 1번 해가지고 댓글을 올려주시고요. 내가 참 바빠서 참석을 못하겠다 이란다면은 2번입니다. 2번이고요. 그리고 제가 방제에 올려놓겠습니다. 방제에 올려놓고 또 시간을 제가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차 주소 내비까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시도록. 거기에는 주차장도 무료입니다. 아침에 좀 늦게 들어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좀
행사 선택을 좀 제가 일찍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준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쳐볼까 합니다, 여러분들.